안녕하세요. 가표 품무노무TV입니다. 오늘은 산약초 땅드롭이 있습니다. 땅드롭을 씨를 받아서 한번 포트판에 심어놓을 생각입니다. 이제 좀 산에 올라왔는데 산에는 이 땅드롭이 없습니다. 올라가는데요. 이 주무지방이라서인지 땅드롭이 귀합니다. 한 시간 산을 헤맸는데도 땅드롭은 보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내려가서 작년에 제가 땅드롭을 심었거든요. 그곳에 가서 땅드롭을 씨앗을 채취하려고 합니다. 자, 저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자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이곳이 제가 땅드롭을 심어놓은 곳입니다. 이거 비타진 땅인데요. 이게 보시니까 이것도 이렇게 작년에 이 두릅나무도 이렇게 심었습니다. 예. 예, 저쪽에 보면 두릅나무도 많고요. 예. 두릅 많이 심었어요. 그리고 요거 보니까 요게, 요게 땅드롭입니다. 요게 땅드롭. 예. 땅드롭이고요. 이렇게. 이게 그 따라주면은 새순이 올라온다 하더라고요. 요 씨를 받아서 한번 포트판에 놓고 심어볼 생각입니다. 자,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땅드롭이 있습니다. 좀 늦었어요. 시기가. 요 땅드롭 씨인데 요 씨가 많이 없어진다. 다른 곳을 또 가봐야겠어요. 아, 이렇게 보니까요. 자, 요게 땅드롭 씨입니다. 씨. 요거 보십시오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습니다. 요거를 채취해 보겠습니다. 산에는 땅드롭이 없고요.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산 중턱에 이 땅드롭을 심었거든요. 이게 씨를 받아서 포트판에 넣고 재배한 다음에 내년 봄에 한번 심어볼 생각입니다. 이게 보니까 이 땅드롭이 여기에 바로 땅드롭입니다, 여러분. 예, 요 땅드롭이고요.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씨가 맺혔습니다, 여러분. 여기 보면 요게 땅드롭 씨입니다, 여러분. 요거를 씨를 이렇게 받아서요. 봄에 한번 포트판에 놓고요. 한번 재배해 보려고 합니다. 요걸 놓고 한 2년 정도만 되면은 땅드롭이 나오겠죠. 근데 이게 모종을 팔라고 하니까 모종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심어 볼 생각입니다, 여러분. 여기도 있고요. 자, 여기도 있습니다. 근데 요게 시기가 좀 지났어요. 어우. 저번에 와서 받았어야 되는데. 땅드롭이 많이 없네요. 씨가. 이거 독갈이라고 하죠? 예. 요거를 좀 이렇게 씨를 받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. 이렇게 밑에 지방에서 땅드롭을 재배하시는 분이 이 씨를 받아서 하우스에 넣으면은, 넣고 키우면은 빨리 자란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, 여러분. 여기는 땅드롭이 이제 씨가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또 좀 며칠 있다가 씨를 받으면 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여러분. 이렇게. 씨입니다, 씨. 자, 여러분. 동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.